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서 십자가 중앙보다 살짝 위쪽에 타겟팅 되게 운동을 할 겁니다. 일단은 내려서 일단 가슴 위치 한번 확인해주고 내가 원하는 위치인지, 이제 쇄골 아래쪽, 그리고 아니면 중, 보통 많이 하는 게 쇄골 아래쪽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그려서 중앙보다 살짝 위에, 그래서 가슴 전체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그 현재의 방법은 어떠한 벤치프레스에서 동작이 수행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대응근 자체는 하나지만 자극되는, 중점적으로 자극되는 포인트는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쇄골 아래쪽은 당연히 가슴 상부나 어깨 전면이 자극이 많이 받을 거고, 이제 중앙보다 살짝 위로 갔을 때는 가슴 대응근 전체의 활성화를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종목으로 이렇게 가슴 전체를 활성화하는 종목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근신경계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수행합니다. 일단은 견갑을 잘 세팅해 놓고 내려서 맞춘 다음에 이제 잘 맞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진행해 줍니다. 이제 밀 때는 견갑을 풀어서 쭉 밀어서 가슴 안쪽까지 자극이 오도록 해야 되고, 이제 견갑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어주면은 가슴 안쪽까지 절대 자극이 안 옵니다. 견갑을 풀어서 한 번 더 쭉 밀어줘야 가슴 안쪽까지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하는 템포를 한번 보시고 운동할 때 조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퉁 받고 퉁 받고 퉁 받고 퉁, 일정한 템포로 운동하시면 상당히 운동할 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 세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짜리 4장 꽂아놨습니다. 으쨔. 이제 중량을 치게 되면 미세하게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드롭을 해서 이제 한 세트만에 조금 펌핑을 조금 더 많이 주도록 저는 보통 진행하는 편이에요. 프레스는 저는 드롭을 많이 합니다. 원드롭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